어색하다 이거. 못하겠다. 어. 아. 편하게 하자 편하게. 그래 아 이거 안 된다. 야, 야. 무슨 뉴스 그 앵커 따라하듯이 하려다가. 아, 아 이게 좀 점잖게 해보려 그랬는데 뭐, 이게 안 되네. 해봤어야지 이것도 우리가 하지 네, 이거를. 자, 편안하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세차 콘텐츠가 아니라 오랜만에 댓글 오랜만도 아니다 처음이다. 처음으로 하는 거지 처음. 그 왜 오랜만이라 그래. 네? 오늘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세아람이 1년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달렸던 댓글 중에 좀 재밌던 것도 있고 뭐 자주 들었던 질문 내용도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벤트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거기에 저희에 대한 하고 싶은 말씀 좀 써주세요 했더니 여러 댓글들도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여태 동안 궁금해 하셨던 글들 혹은 이제 자주 달렸던 댓글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영상에서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했던 것들을 댓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아,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닉네임을 하나하나 읽으면 뭔가 약간 좀 그런 딱딱한 느낌? 뭔가 좀 정 없는 느낌? 그리고 구독자님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 새알람 채널 한 1년 됐는데 우리도 애칭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때가 됐다. 후보 1번이 뭐죠? 일단 후보로 저희가 좀 뽑아온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테디니. 좀 마음에 안 들어. 아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어. 후보라고 정해진 게 아니야. 후보. 그리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세자. 세차 환자를 좀 줄인 말인데. 왕자이자 또. 뭐죠? 그렇지. 왕의 자식도 또 세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아 좋네. 3번은 뭐죠? 3번은 뭐 많잖아. 60가지 정도 준비되는 거 아닌가? 130이기가 준비돼. 근데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아.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2번 세자가 좀 많이. 130 몇 가지 돼 있다더니 무슨?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면. 어쨌든 뭐. 일단 저희가 그냥 나름 머리를 썼던 것 중에서는 1번이 뭐 세린이 근데 이거는 좀 세린이 그렇잖아. 그치. 넌 세자 잘하냐 이 새끼야. 그래서 세알람 개인적으로는 세자라는 단어가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 왕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렇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세자 까놓고 보면 세차 환자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임의로 저희가 세자라고 좀 정해두고 이걸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132가지를 언젠간 다 들려줄 수가 있겠지. 아 그렇지.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할 것도 많은데 인마. 그래서 댓글 읽기를 일단 해볼게요. 이게 또 저희 편집자와 촬영 감독님과 요놈과 저까지 네 명에서 뽑았던 댓글들이에요. 일단 베스트 댓글 나름 하나씩 읽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로는 역시 두 분의 케미는 뭐 제 또래 되시는 것 같은데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재밌게 좀 읽어라 새끼야. 다시 할게. 딱딱하게 이 새끼가. 아 이미 뱉었는데 어떡해. 다시 할게. 형 비번 걸렸어요. 이 컴퓨터 잠겼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저희 둘 다 92년생 웅숭이띠 28살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와 내가 얘한테 형이라고 한 거야 하시는 분들 몇 명 계실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워낙 또 이렇게 와꾸가 이렇게 잘생겨 먹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험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니도 만만치 않아. 댓글 중에 있어 임마. 그리고 니 두 번째는 대전 분들이셨구나. 와 이렇게 반갑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대전에는 살고는 있지만 맞아요. 원래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왜 그걸 강조해 굳이? 아 이거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 그치 뭐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20살 때 둘이서 대학교를 온다고 대전으로 대학교를 왔어요. 그 뒤로 지금 이제 8년 동안 계속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가는 아직도 서울에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냥 떠돌이 인생 마냥 거의 뭐 거의 뭐 제2의 고향이지 대전. 어쩔 때는 한양 가서 잤다. 어쩔 한양 때는 그렇지. 한양이라 그러나? 어쩔 때는 한밭에 와서 또 잤다.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대전에서 살고 활동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두 분 같이 사시는 겁니까? 그래서 두 분이 점점 닮아가나? 나 이분 마음에 안 들어. 닮아가나? 닮아간다고? 어딜 보고? 같이 살지는 않아요. 저희가 같은 빌라에 이렇게 층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6층, 9층. 아 이것도 좀 그래. 이거 뭐 아닙니다. 6층, 9층이잖아 그냥. 같이 살지는 않는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놈만 못 살아요. 더러워서 일단은 안 씻어요 얘가. 뭘 씻질 않으니 이 새끼가. 아유 이 새끼야. 무슨 소리야? 새끼들 지금 머리도 이 새끼 봐. 아우 더러워가지고 이거 내 머리가 깔끔하게 왜? 자르고 왔어. 지금 촬영하는데 면도도 안 하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지금 면도도 안 했어요. 아 이게 잘한 거야 지금. 매장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대전님이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손님들. 저희가 지금 그 조그맣게 쇼핑몰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그래서 원래 그 오프라인 매장 겸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랄까 쇼핑몰 그
용품들 물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손님들 받기도 조금 되게 어려워졌고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손님 모시기가 현 상황에서 좀 어렵다는 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막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이 조금 더 상황이 조금 좀 뭐 좋아지면은 네,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고 또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되게 후달립니다. 아시고 뭐 말을 어떻게 해야지 후달려. 뭐, 근데 한 번에 알아지 들으실 걸? 한 번에? 아 이어서 걸? 후달려. 아 살짝 넘어가자. 다음 걸로는 새알람 세차장은 어딘가요? 아 세차장 갖고 싶긴 하는데 저희가 세차장이 있지는 않아요. 에이. 뭐 영상 보면서 가끔씩 새알람 세차장 어디냐, 니네가 운영하는 거냐 이런 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에는 아마 하나쯤 생기지 않을까. 아마 빠르면은 한 뭐 한 20년 중반쯤 생기지 않을까. 지금 계획 중이긴 합니다. 아주 작게 소박하게. 어쨌든 지금은 없다. 후달린다. 그렇지 뭐 맞잖아. 뭐 있어 돈 많아 뭐? 돈 많아? 개 후달려. 동규님 3대 몇치세요? 3대 몇치세요? 이거 좀 궁금하다. 몇치냐 너요? 아, 니보단 잘 치겠지. 아니, 아 그래서 나는 니보단 잘 치겠지. 아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언더아머를 입어도 될 정도로, 예, 그 정도만 됩니다. 아직은 뭐 워낙 유튜브에 운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지금 그렇게 그 정도 안 돼서 아무튼 언더아머 언저리 정도 된다. 아직 후달린. 옥성이 형 꽁치머리 어디 갔어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 아까 이거 합니다. 하도 이제 1년 정도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좀 변화를 좀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여자한테 욕 많이 먹더라고요. 여자들이 이 머리 싫어한다고. 아니요 근데 또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많이 들었잖아. 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여자들이랑 가끔 술 먹으면 그래요. 오 야 이 머리 여자들이 싫어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호불호가 갈리긴 했어. 거의 대부분 싫어하던데. 아니 아니 딱 호불호가 딱 50대 50 정확히 반만. 왜 잘랐겠어요 갑자기. 남자 머리빨인데 여자 때문에 그렇지. 에이 아니라니까. 자 다음 질문. 새알람 덕에 세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운동 브이로그 하면 꿀잼이. 진짜 있습니다. 재미없게 있는다 이 새끼. 아 그냥 너 말랐으니까 너 벌크업 하라고 임마 프로젝트. 아 이거 2020년 좀... 계획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아니 운동을 좀. 너 이 댓글 진짜 많아. 너 너무 말랐다 뭐. 아 그런 댓글 많긴 해. 아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이 새끼 뭐 안 해요. 이 새끼. 할 거야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도 안 해요. 아니 할 거야 이제. 헬스장을 아침에 같이 가자고 해도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이제부터 할 거라니까? 자빠도 자요 그냥. 야 그래도 할 때나 하면 또 하는 거 알지? 하면 또 하는 거 알잖아. 다음 한민관하고 어떤 관계세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랐으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러면 한민관님하고 어, 얼마나 그래. 기분 나쁘시겠냐 한민관님 새끼야. 내가 저런 애라? 그렇게까지 기분을 나빠하시는 그렇지 거. 많이 나빠하시죠. 나는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그분께서? 어. 근데 이렇게 좀 닮았다는 얘기를 조금 듣기는 했는데 이게 아니 듣기는 했는데 수준이 아니라 어디 쏟아져. 근데 이게 좀 살이 좀 더 빠지면서 약간 좀 더 그래 운동을 데리고 나가는데 안 하니까. 아 이제 할 거라니까 운동은. 아 이것도 봐봐. 타투 형 목소리도 멋있고 좋아. 마른 형은 살 좀 쪘으면 좋겠어. 이 다음 내용이 더 웃겨. 그 맨날 타투 형한테 구박받는 컨셉 좋아. 둘 다 주워지는데 뭔가 형이 반성했으면 좋겠어. 봐봐 넌 좀 살 좀 쪄야 돼. 아 근데 찔 필요가 있네. 좀 이거 약 공약 하나 지키는 거 어때? 아 진짜 진짜 공약할 게 없네. 뭘 어떻게 걸어 빨리. 내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얘만큼은 아니지만 좀 건강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데? 얼마나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3개월 안에 한 5kg 찌기 어때? 5kg 찌면서 이제 근육도 빡 만들고. 지금 몇 킬로야? 지금은 잘 모르겠다. 거의 아마 제가 이게 한 손으로 들어서 집어 던지면 던져질 거예요. 약간 그럴 거 같은데. 아니야 한 65kg 만들기 뭐 이러고. 65kg 괜찮다. 일단 내년 3월까지 65kg 만들기. 제가 꾸준히 하면서 못 지키면 뭐 하나 걸어야지. 못 지키면 손가락 하나 어때? 살벌하지 않나 너무? 아니 핑거를 아유 거유 그렇게 되면 뭐 하나 없어도 뭐 아니, 공약은 지켜야지. 뭐 기만하는 행위? 아니 새끼야 아니, 지금 유튜브 시청자 지금 한두 분이 보시는 게 아닌데 지금. 아유 그건 아닌데 이거는 너무 살벌하잖아 이게. 근데 공약을 또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뭐 겨울 겨울 입수 괜찮다. 그거 더하기 겨울 입수 협찬품 30개 막 이런 거 어때요?
30분 30개. 아 드리기 싫은가? 뭐 맨날 말로만 이 새끼 봐봐요. 이벤트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말로만 뭐 마음 같아서 다 드리고 싶은데 뭐 30개 너무 적어. 적어? 나 너무 낮게 부르길래 아, 실망했어. 아 그렇구나. 100개? 100개? 아 나 50개 생각했는데.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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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거지. 한 4월 1일까지 그걸 공개를 하는 거지. 100개라. 아 100개? 100개? 80개? 후달려? 오케이 100개? 묶고 더블로 100개? 묶고 더블로 오케이 아, 좋아요. 아무튼 4월 1일 이전에 4월 1일 이전까지 얘가 65kg를 못 만들면 겨울 입수와 함께 그 다음에 뭐 케미컬류 100까지 100개를 사비로 협찬을 하기로 고개 걸겠습니다. 박수. 아 진짜 개 열심히 해. 아 나도 모르겠네. 하고 싶은데 난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지? 그럼 너도 자, 해. 다음 다음 거. 자, 오늘도 좋은 리뷰 영상 감사합니다. 두 분의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재밌고요. 장소 섭외하면은 아 세차 장비 아 세차 카드 어떻게 하냐고 쓰신 카드를 아... 저희 그 제 차에 한 카드가 한 50장 정도 이렇게 있어요. 수북하게 있어요. 수북하게. 아무튼 카드는 계속 모아둡니다. 저희가 촬영하면서 계속 돌고 돌면서 계속 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세차장 고정으로 보여드리면 또 영상미가 재미없어지니까 돌아다니잖아. 얘는 그냥 대충 보여줘 하는데 저는 또 허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거를 다음 현재 국내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해외에서 폐기되는 제품으로 많이 소개해주세요. 아, 국내 상륙한 제품들이 이제 한계가 느껴지네요. 저 국내에서 사용한 제품들은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데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사실 뭐 알만큼도 아실 거고 아직도 국내 케미컬들 회사들도 그렇고 국내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약품들도 그렇고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사실 셀프 세차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살짝 붐이 일어나는 시기일 뿐이지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뭐랄까 초보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뭔가 접하기 쉽고 맨 처음에 뭐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시작부터 뭐 해외에 직구하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맨 처음 취미를 갖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천천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정보 모임 또 안 하시나요? 이 표정 좀 지어줘. 저 이 표정을? 이거 똑같냐? 아니, 나. 어떻게 짓냐 이 표정을?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터스파 작업 지원하는 영상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새 워터스파 때문에 스트레스 나. 근데 이 질문 진짜 많아. 일단은 워터스파는 페인트 클렌저로 충분히 없앨 수 있다. 페인트 클렌저로 충분히 없앨 수 있고 이건 저희가 영상으로 다음에 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 모임은 내년에 2020년부터 좀 따뜻해질 때부터 저희가 슬슬 돌아다니려고 해요. 날이 풀리면 그 쇼핑몰도 사실 조금 더 자리 잡아야 되고 저희가 그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리를 아직 많이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자리가 잡히 그 뭐랄까 봄까지 최대한 좀 자리를 잡히고 우리도 좀 시간을 벌어서 정보를 좀 하러 돌아다닐게요. 좋은 세차장 빌려가지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정모를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딱 내가 딱 생각했었던 그건데 아 어디가... 마침 딱 나오네. 아 그래? 어아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어? 직접으로? 마침 나오네. 아, 하필 지금? 어아 이 새끼 보이죠? 속이 뻔히 이거 시뻘겋게 거짓말하는 놈이란 거. 에이 무슨 소리야. 아무튼 이 실내 세척 투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빠른 실내 한번 준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서로 존댓말하는 영상 촬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존댓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쳐 드셨나요? 아니요. 그쪽은 쳐 먹었나요? 아 예, 저는 맛있게 잘 쳐 먹었네요. 아, 곱슬 뿌려 주세요. 스월마크 안 보여? 요. 뭐 이런 거. 아무튼 근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 이것도 좀 있더라. 너랑 나랑 그 VGS 콘텐츠 약간 대결 콘텐츠잖아 이게. 프리워시 얼마나 빨리 하나 얼마를 뭐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프리워시 뭐 저렴하게 하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또 너랑 나랑 대결하는 거. 근데 요거는 약간 좀 굳이 세차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거랑 좀 응용을 하면은 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패자 1일 동안 부려먹기 이건데 이거는 컨텐츠 추천 조금만 더 해주세요. 1일 동안 부려먹기. 막 저랑 얘랑 막 펀치 대결하기 이럴 순 없잖아요.
뭐 그치? 아니면 핸디캡을 좀 주는가? 싫어. 일단 이거 컨텐츠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좀 이제 좀 댓글들 중에서도 되게 웃긴 댓글들이 가끔 있어요.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이게. 난 이게 진짜 어젯밤에 보면서 진짜 아 경부고속도로 과속단속 찍힌듯 시발 어떡하지 하면서 울어 이게 댓글이. 아 과속은 안 됩니다. 아, 과속까지 말하면 이분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이잖아. 어, 그치. 우리한테 형 형 이러면서 이제 아는데 아 경부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지키냐 아,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아, 팀의 필수예요 요즘에. 아 경부고속도로에서 웬만하면 찍히기 어려운데 이거 아, 이걸 찍혔네. 아 이거 이게 댓글로 또 올라가지고 아 약간 뜬금없겠는데 웃겨. 아 이거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유부남 구매자들을 위한 문구 준비해 두신 것 있으신가? 이게 그 소리예요. 그 우리 유부남 형님들 위해서 저희가 그 새알납 쇼핑몰을 이제 세차용품이다 보니까는 집에 계신 항상 장관님들 계시죠? 장관님들이 계시잖아. 허락을 해줘야만 사주는데 이제 몰래 펌프 제대로 와가지고 정말 그 구매욕구 터져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요청란에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성인용품 마냥 그 이벤트 당첨인 것 마냥 좀 써주세요 하면서 우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좀 꼭 부탁한다고. 근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면 또 남자가 남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리! 와. 저희 A4 용지에다가 진짜 그 유튜브 새알람 이벤트 당첨 하면서 뭐 꼭 리뷰는 써주셔야 된다 뭐 이 부분 꼭 짚어주셔야 된다 뭐 이러한 문구를 만들어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만들어서 보내봤을 때 다 대박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지. 장관님들 속이기 전문 새알람 언제든 이 영상만 안 보여주시면 된다. 언제든 뭐 문의사항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뒤탈 없게끔 남자도 아시는 거 믿고 막 깔끔하게 다 그렇지. 어 뒷말 없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기 멀리 위쪽에서 이제 또 봐주시는 분이 이제 또 댓글을 써주셨어요. 가끔 나랑 카톡하고 하거든. 이분하고? 연락이 자주 와. 어 그래. 잘 지내냐고. 그래. 우리 그 뭐 저기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드신 분이죠. 어. 김일성 동지. 김일성 동지가 이게 또 하나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가끔씩 재밌는 댓글 진짜 많아. 두동무의 두동무의 영상 북쪽에서 잘 보고 아이고. 있어. 아이고. 북쪽에서잉? 아이고. 좀 글로벌 해지는 거야 지금. 형 친구 나 세차하러 갈 때 빌려줄 생각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다.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우성이를 가져가라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달려있는 댓글인지 알겠어. 딱 보니까 알겠어. 대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치즈 돈가스 하나만 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차 깔끔하게 닦아준다는 거. 치즈 돈가스에 치즈라면까지 있으면은 그냥 군말 없이. 아 군말? 실내까지? 그럼. 실내까지. 이분이 그분 아닌가?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 황해동 무당 김혜숙 TV님. 저희가 가서 세차를 해드릴게요. 대신 저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희 둘 다 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언제 때 돈을 버는지. 아. 뭐 이런 거. 뭐 아. 다른 거 그 두 개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갑니다. 네, 저희가 가서 깔끔하게 엔진룸까지. 아유, 하부까지. 오케이. 아, 저만 한 번만 잘 좀 봐주세요. 황희룡 부장님. 아. 아,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메일만 좀 남겨주세요. 네. 해병대 분이신데 이분은? 필승 천명주시맥입니다. 제알레모님 덕에 통장은 텅텅해지지만 출근길이 상쾌해집니다. 클린하면서 오는 그 개운함 그 약간 시적이야. 그 매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치 있어. 느낌표 아! 아. 그리고 가벼운 문콕은 셀프 복원이나 헤드라이트 복원 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해라! 뭐 또 제가 해병대 출신이어서 이게 해병대 후임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써주세요. 저는 1146기입니다. 기수사위가 한 40기 정도 그치. 거의 나이. 아마 군대에서 그거지. 우리가 터치라고 하지. 거의 아, 그 급이었지. 거의 병장 때쯤 막 들어오셨던 그런 분인 그치. 것 같은데. 아 이벤트 이거 선물 보내드려야겠다. 후임사람. 왜 10명씩 10명씩 뽑기로 했잖아. 어 그래요. 군말 없어 나. 보내드려야겠어. 오케이. 좀 따뜻한 댓글도 하나 있었어. 난 진짜 우리 이벤트 영상 최근께 800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뭐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저는 진짜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진짜 나 눈 뽑히는 줄 알았다. 다섯 번씩 읽었어. 어쨌든 진짜 그 중에 저 가장 따뜻한 댓글 하나 뽑았어요.
저는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양보합니다. 히히 새알람 화이팅. 나 이렇게 나 울었잖아. 울었잖아. 울화를 나 아우 나 진짜 울었다고.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 그러는데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벤트 영상 할 때마다 앞전에 이벤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받고 양보한다. 혹은 나는 진짜 있으니까 양보한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진짜 우리 세자분들은 진짜 클린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아직까지 언쟁도 없잖아. 세차라는 게 좀 언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자분들은 진짜 싸우시지도 않고 뭐 점창고 욕도 안 하고 뭐 진짜 너무 매너가 있으셔. 좀 사람들이 젠틀해. 아... 우리 그런 댓글도 좀 있잖아. 뭐야 아 얼굴 보고서 잘 안 보게 된다. 얼굴 보고서 좀 거부감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네 해서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거박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채널 우리가 만든 것보다는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워낙 클린하기 때문에 점점 더 클린한 방송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니야. 아 진짜 이 댓글은 난 진짜 너무 좀 감동이었다는 거. 아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 아 따뜻하다. 이 댓글 보고 있으면 겨울에 뭐 패딩도 안 걸치고 딱 보고서 따뜻해지는 거야. 오 버섯이. 간단하게 저희 1년 만에 처음으로 댓글 읽기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생각보다 나름도 괜찮은데 나도 해보니까 좀 재밌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재미도 있고 뭔가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어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과 이 소통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렇기도 해. 이거를 글로 봤을 때랑 진짜 읽었을 때랑 좀 다르다 느낌이. 그치. 좀 와닿는 게 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차 영상으로만 좀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좀 더 폭넓게 이제는 방송을 좀 기획을 해보고. 그렇지. 이번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근데 근데 이상하게 케미칼 영상만 조회수가 높다. 확실히. 아무래도. 약품 리뷰가 제일 높아. 우리가 사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뭐 이 세차의 완전한 아주 대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시선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그거는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앞으로도 2020년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좀 뭐랄까 시청자의 눈에 즐거움 뭐 귀에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또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뛰어보자고. 재밌네. 너나 잘하세요. 너나 공약 지키고 이 새끼야. 지킬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 이상하다. 안녕해서. 안녕하고서 왜 이걸 숙이는 거야. 감독님 하라고 시키지 않냐. 왜 그랬어요. 아이 참.